원하나. 이곳에 소망을 이론을 파러 왔습니다. 아마 이걸 보신 여러분들 마음도 또 무척 깊을 거라고 저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소망문 1호의 첫 삽을 뜬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고 그 물이 500호가 넘었다니 그저 놀랄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500개의 우물도 시작은 1호부터였습니다. 차드 현지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정말 힘들게 시작된 첫삽이었지만 막상 맑은 물이 터져 나왔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모든 사람들을 환호케 만들었습니다. 원하나!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들에게 뛰어와 안기기도 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웃는 아이들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소망소사이티가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 소망을 1호를 파러 왔습니다. 2010년 차드의 수도 인근 운드 마을에서 우리 부부가 판 소망 우물 1호를 시작으로 2011년 100호, 2013년 200호, 2017년 300호, 2020년 400호, 그리고 2022년 500호의 무역을 달성했습니다. 소망우물 500호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100만 명의 주민들이 더 이상 더러운 강물을 마시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차드에서 10년 동안 500개의 우물을 파괴되었는데요. 이 우물은 정말 의미가 있는 우물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저희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우물이 계속 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물이 없을 때 이곳 사람들은 마을 밖의 강물을 수십 년간 마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강물을 퍼나르기 위해 길게 늘어선 행렬과 흙탕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지어 갈증보다는 배고픔이 더 커서 마시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살기 위해 무작정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흙탕물이 아닌 깨끗한 물로 손과 얼굴을 씻어봅니다. 계속 펌프질을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물동이를 이는 아낙네의 얼굴에서도 행복한 미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양치질도 낯설기만 하지만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소망우물로 인해 차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500호의 우물을 넘어 아프리카 차드 어디에서도 소망우물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소망소사이티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마실 물조차 없어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차대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소망 소사이티와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